26.6볼트 나옵니다. 26.6볼트 잘 연결됐습니다. BMS 혼란 태워먹고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비오면서 혼란 태워먹고 또 왔어요. 아주나 요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태워먹고 또 와서 또 했어요. 이번엔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이 단자 모양이 틀려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여기가 검정색이고 여기 검정색이고 이게 검정색이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0볼트 0번 여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 왼쪽이 검정색이잖아요. 이거는 오른쪽이 이게 단자 물린 쪽이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반대로 돼서 그거 정신 바짝 차려갖고 해야 되는데 정신 바짝 안 차려갖고 했구만. 홀랑 태워먹었어요. 틀려요, 여기. 또, 홀랑 태워먹고 새로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해보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망가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양이 틀려갖고, 제가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거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바로 여기랑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작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0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전에 영상 보면 번호 써놨어요. 0 마이너스 여기 0, 마이너스 0 1, 2, 3, 4 5, 6, 7 7, 8, 9 세리죠. 0, 1, 2, 3, 4, 5, 6, 7, 8입니까? 9 세리. 이건 위역으로 갈 거고요. 빼겠습니다. 단자를 빼놓고 나중에 장착하겠습니다. 액티브 밸런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비마이너스고요. 비마이너스 0번. 그 다음에 2번. 1번. 그 다음 선은 녹색 선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 다 했습니다. 연결 다 하고, 이제, 배선 작업만 하면 되는데, 배선하기 전에, 밸런스 셀 테스트, 밸런스 잡는 거 여기 이제 잡혔거든요. 지금 밸런스 잡는데, 이거 태워먹고, BMS 태워먹고, 딱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가 지금, 3.393, 3.393, 3.393, 3.293, 이렇게 쭉, 밸런스는 거의 지금 잘 맞았습니다. 잘 맞고,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거, 파레스에, 이쪽에 있는 거, 이 층 위에 올라갈래. 얘 같은 경우에는 3.446 이렇게
해요. 그래, 지금 이제 밸런스를 지금 얘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제일 끝하고, 양, 처음에 하고가 조금 높게 나오래, 낮고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잡아줄 겁니다, 밸런스가 다.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제대로 됐고, 밸런스. 이렇게, 가끔씩 얘는 밸런스 테스트하기를 물려줘서 가끔씩 이렇게 꽂아주면, 밸런스 잡아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꽂아나가고 그냥 냅둬두면 됩니다. 그럼 밸런스 다 서로가 잘 맞아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연결됐는지 한번 볼게요. 26.7, 26.7. 16.7. 19. 연결 잘 됐습니다. 이제 케이스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26.53V. 그것도 26.53V. 26.7이잖아요. 27. 27. 밸런스에서는 26.5. 연결 잘 됐고요. 얘가 삑삑삑 쏠리는 자가 밸런스 잡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올라가야 되니까. 저는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놓고 압착해서 이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쪽으로 웨프 쪽으로 가볼게요. 파워뱅크 쪽으로 가볼게요. 집어넣어갖고 수축기구를 집어넣어서 담대 쇼트 안 되게끔 수축기구로 마무리를 하고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됐어요. 다음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품입니다. 뻑할 수도 있습니다. 한승이 다 연결했어요. 오, 전화 들어오죠? 그렇지, 연결했어. 한승이 연결하고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V가 나오는지. 우와. 26.6V 나옵니다. 26.6V 잘 연결됐습니다. 26.6V 아주 잘 연결됐습니다. 보시죠? 26.6V 26.6V 그 다음에 스위치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스위치 달려 있으니까 이 스위치다. 스위치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통화합니다. BMS랑 BMS 스위치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 다 했습니다. 연결 다 하고 이제 배송 마무리 작업만 해보겠습니다. 다 캠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요. 누르면 전원 꺼집니다. 눌리면 꺼지고 눌리면 켜지고 다시 눌리면 꺼집니다. 선도 잘 연결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이제 배선 작업 마무리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26.4V 26.4V 100% 충전 고생 엄청 했네. 태양광에서 내려오는 충전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거, 태양광에서 내려오면 충전 컨트롤러와 연결하는 거, 희거 단자, 꾹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지. 배터리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다락방이 있어요.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200A짜리 8개, 한 개는 다락방에 올라갔고 나는 다락방에 잘 거다.